이제 또 형수님이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네. 유튜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제 스스로 농구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해서 영상을 계속 남겨두다가. 아, 원래 찍었어요, 계속? 네, 원래 찍었어요. 어렸을 때도 계속 찍었고. 그거를 모르세요.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농구하는 거를? 네, 농구하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이 무료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졌기도 했고. 중요하고. 네. 실력보다 그게 더 중요한데 잘 나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렇게 해서 나도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그런 뭐 약간 목표 같은 거 있어요? 유튜버로서 이렇게 전업으로 하면 제일 좋긴 하겠죠. 아, 전업 유튜버로? 그러니까 전업이 될 만큼 내가 성장하면 제일 좋은 거고. 아, 그러면은 뭐 다른 일 할 필요 없이 거기에 한 군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커져야 되고. 내가 전업으로 한다는 거는 그쪽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목표 중에 하나죠. 전업 유튜버로. 그러니까 전업 유튜버라기보다는 이제 네. 농구 쪽으로 농구 쪽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농구 쪽으로 활동해도 경제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없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죠. 네. 다른 직업을 두지 않고 이제 이거만 투잡이란 거 필요 없이. 지금 한 그래도 패스로 4년 차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수익이나 이런 거 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셔도 돼요. 네, 수입은 어떻게 되고 수입은 네.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구독자 8,000명에 네. 제가 올리는 농구 영상 네. 뭐 영상 길이 영상 사람들이 처음부터까지 보는지 네. 이런 게 수익이 창출되는 되잖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하는 걸로는 수입을 못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내? 일단 네. 재미가 없죠. 왜냐면 제 걸 봐주시는 분들은 팬심으로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농구적인 면에서 솔직히 제가 그 아마추어인데 저를 좋아해줘서 저의 좋은 모습을 봐서 이렇게 네. 팬심으로 봐주는 거지. 아니,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뭐 볼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보는 분들은 팬심으로 보는 거라서 그 조회수를 보면은 네. 조회수도 물론 뭐 잘 나오는 것도 막 10만 넘는 것도 있던데요. 그래도 아니 뭐 그런 거는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나오는 거지만 맞아 제 네. 스타일이 항상 네. 그런 뭐 이슈나 이런 걸로 이런 것만 다루는 사람 아니고 맞아 맞아 보통 농구하는 영상을 네, 많이 올리고 제가 농구하는 거를 많이 올리고 거기 안에서 나오는 디테일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지. 뭐 코리안 스텝 이런 이슈를 계속 다루고 싶어 하는 성격은 네, 아니라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수입은 네.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좀 아깝다. 약간 수입만 보고 할 거면은 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네. 수입이 없진 않은데 뭐 몇십만 원씩 가끔 들어오죠. 근데 그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두 달에 뭐 예를 들어서 가끔 20만 원 들어온다 네. 그러면 20만 원 뭐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은 적자네. 들어가는 돈은 딱히 없어요. 저는 들어가는 돈이 뭐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뭐 시간도 들어가고 어쨌든 뭐 촬영 누구 부르려면은 이제 뭐 촬영하시는 분들도 돈도 드리고 하잖아요. 촬영 부탁은 뭐 한 시간에 뭐 40불 30불 주긴 하는데 그건 사실 돈 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조회수가 나오면 그 돈도 또 제가 출력되는 거고 스티브한테도 제가 100달러를 줬지만 네네 조회수 아 농구하는 그 영상 찍는 대가로? 네 1대1 해달라고 해서 그 했지만 몇만 나오면은 그게 그대로 저한테 또 돈이 되니까. 되니까 그런 거는 돈 쓰는 게 아니죠. 근데 또 버는 것도 아니다. 버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수익은 없다. 따지면 제가 저처럼 하려면은 수익 바라지 마라. 저처럼 하려면은 수익 바라지 마라. 그러면 지금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뭐라고 수익을 바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는 이제, 네. 이제 다른 일을 안 하고 네. 전업으로 이 일만 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네. 그 뭐랄까 저도 한국에 돌아가 뭐 여기서나 한국에 네. 돌아가서나 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채널을 점점 키우고 네. 수익화를 해야죠. 수익화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발전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 수익화죠.
유튜브로 이제 수익 하는 게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 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수익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 중에 하나죠 네. 그래도 제가 쭉 보니까 막 이런저런 콘텐츠를 그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대회 촬영 농구하는 영상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네. 뭐 호주의 썸머잼이나 이런 대회도 촬영해서 올리시고 네.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 뭐 다른 유튜버랑 농구도 하시고 뭐 구독자 피드백도 해주고 뭐 구독자랑 소통도 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뭔가 이벤트도 하시고 뭐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또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이제 한국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돌아가시는 데까지 한국에 돌아가면 일단 네. 그런 거죠 이제 그 당연히 1대1 콘텐츠도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그때 이제 BDR 김님이랑 하고 BDR 또 이성님이랑 하고 네. 뭐 그때 TJ님이랑 하고 네. 그때 조금 더 저를 알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 확실히 다른 네. 유튜버랑 하면서 네,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고 저는 1대1 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제가 지든 이기든 경험해보는 걸 좋아해서 또 서울에 가면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하니까 1대1 콘텐츠를 또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가면은 네.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되니까 네네. 또 동호회 서울에서 동호회 활동 안 해봤거든요 이제 아. 서울 경기권은 제가 알기로는 잘하니까 거기서 또 저는 또 예전보다 성장했다고 느끼니까 내가 거기서 얼마나 통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것들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네네.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르치는 아, 것도 농구 찍어서 강의 같은 레슨 네. 같은 영상도 네.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 해주는 거를 네네. 이제 그냥 올리는 거죠 그런 것도 아, 올려보고 싶고 트레이닝도 올리고 뭐 하고 싶은 건 많죠 뭐 1대1 하신 그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이렇게 약속 잡힌 게 있어요? 어떤 분하고 좀 지금 약속 잡힌 거 없죠. 아, 네. 그럼 누구랑 아, 누구랑 하고 싶다라거나 아 약속 예 네, 이제 하기로 한 사람은 있어요. 의성님이랑 이제 다시 아, 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그거 외에는 지금 하고 싶은 분 있어요? 하고 싶은 분 많죠. 이제 네, 뭐 컨텐츠 그, 찍고 싶다. 뭐 한준혁 선수 하고 아 한준혁 선수 그 아. 크록스맨 어. 그 최영은 선수 네네. 뭐 윤성수 선수, 정성조 선수 뭐 많네.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 다 해보고 싶다. 다 해보고 싶죠. 어. 네.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유튜브 하면서 네. 좀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수익이 없어서 어렵나? 수익이 물론 더 있었으면 좋겠죠. 네,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꾸준히 하셨다는 게 저는 그래도 뭐랄지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년 동안 어쨌든 꾸준하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해오셨는데 네.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였지? 아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점? 유튜브 하면서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는 그 구독자가 좀 더 빨리 늘었으면 좋겠는 건 있어요, 확실히. 아, 구독자가? 네. 그러니까 몇 년 했잖아요. 맞아. 근데 아직 만 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게 제가 부족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 하는 사람 계정 보면은 구독 해놓고 보는 거랑 안 하고 해놓고 보는 거 비율이 있거든요. 아. 구독 안 해놓고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성수님 그 채널 분석 네, 봤을 때? 그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구독 안 해놓고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아 근데 그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 되게 아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네, 네.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네. 마지막이나 뭐 처음이나 영상 처음에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아 근데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저 유튜브 엄청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네. 보다가 네. 어떤 한 영상이 있었는데 아 그걸 네. 보려고 하다가 모르고 새로 고침을 누른 거예요. 네. 근데 그 영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다시 세척했던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구독을 안 해놨던 거예요. 아~ 그 채널을. 근데 네네. 영상은 항상 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에 계속 떠서 네.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한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새로 고침을 눌러서 세창이 올라갔는데 구독됐으면 뜨거든요. 맞아, 새로운 영상이면. 근데 맞아. 그게 안 뜨는 거예요. 네. 차라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알고 보니까 구독을 안 해놓고 제가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런 분들도 있겠다 싶더라고.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또 못 찾겠어. 까먹었어. 예, 예, 맞아. 예, 그런 거 있어. 채널 이름 크게 안 보니까 맞아. 영상 계속 올라온 데를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네네. 몇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그런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럼 영상 찍을 때도 구독하고 뭐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이 이유가 있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역시 선배들 괜히 상투적으로 네. 근데 안 하, 계속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안 하고 잘하는 사람도 네. 많죠 물론. 잘하는 사람도 네. 있긴 한데 결과가 네. 워낙 다르니까. 네. 근데 그걸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구독하고 보는 사람의 비중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채널에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에는 계속 뜨는데 그죠. 보는데 구독을 안 하고 보는 거네 사람들이 선생님 영상을. 그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운 거네. 그래서 저는 그냥 구독 다 하거든요. 구독 해놓고 보거든요. 맞아, 저도 좀 구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보더라도 저는 그냥 일단 구독 해놓고 네. 네. 아까처럼 이제 나중에 놓칠까 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또 목표 구독자 수 있어요? 형수님 뭐 목표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아 2024년? 구독자 그래도 어디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일단 만 명 넘었으면 좋겠고. 만 명? 만 명 근데 금방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뭐 금방 넘으면 좋죠. 네. 계속 뭐 쭉쭉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 쭉쭉 그냥 정해봐야 뭐 하겠어. 맞아 맞아. 네. 쉽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계속 하는 거죠. 하다 보면 뭐 되는 거죠. 유튜버 농구 유튜버 중에서 네. 좀 자주 보시는 채널 있어요? 아니면 뭐 추천하고 싶은 채널이라든지 농구 관련 유튜버. 한국 농구 유튜브요? 뭐 한국 뭐 외국 상관없이 뭐 농구 관련 채널 중에서 아 이 채널 되게 뭐 재밌다라거나 뭐 도움이 된다라거나. 황성수 채널? 그것도 황성수 농구. 일단 그걸 구독해야 돼. 바이애니 민스 바스켓볼. 아, 이 채널. 네. 바이애니 구독자 42만 명이네. 네. 바이애니 민스 바스켓볼 이 채널인데 되게 디테일을 많이 다뤄요. 디테일. 아. 네. 근데 디테일이 중요한 게 결국에 궁극적인 거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디테일한 거 많이 다뤄. 이 채널은 물론 영어라서 보기 네.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잘하시잖아. 못해요. 못해요? 1년 반 살았잖아.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나. 어쨌든 구독자가 부족하다 하셨지만 8,000명 넘는 사람이 성수님 채널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예전에도 좀 하셨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만 명 되면은 이벤트를 한번 할까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어요. 만 명, 네, 만 명 이렇게 뭐 딱딱 맞추는 게 좋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저, 뭐 대략 내용은 생각 안 해봤고 만 명이면 그래도 저한테 되게 큰 의미일 것 같아서. 그치 만 명이라는 게 진짜 만 명 여기 앞에 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니까 더 크게 네. 느껴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만 명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수님 구독자가 보면은 8,000명 나오겠네. 더 이상 나 더 이상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 지인이 한 10명 되니까 8,000 지인들 이제 제 지인 나 50명 추가할게. 가족들 해가지고 가족의 친지에 그냥 만 명 금방 될 것 같아요. 한국 가시면은 막 됐으면 좋겠네. 호주에서 좀 이제 좀 호주 생활 얘기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월이나 이런 건 얘기 좀 아까 그냥 월 오게 된 계기가 이제 그냥 외국에 살아보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말고는 좀 디테일하게 그래도 이제 호주에 오셨을 때 오실 때 아 나 호주에 가서 뭐 어떤 거 해보고 싶다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농구 쪽. 농구 쪽? 네. 아, 농구 외국인들이랑 많이 네. 하면서 네네.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지 하고 얘들 얼마나 잘하는지 하고 얘들 문화나 시설이나 뭐 이런 마인드나 이런 거 얼마나 발전했는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농구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농구 외적으로는 뭐 나 호주 가가지고 뭐 어디 여행하고 싶다 뭐. 여행은 이제 당연히 마음은 있죠 항상. 근데 어디가 좋은지는 잘 몰랐었으니까 와서 결정하자 이런 느낌이었고. 농구만 네. 진짜 생각하고 왔네.
농구 어떻게 보면 농구를 하러 호주에 왔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일반인들이 제가 이해 못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사업을 그걸 하고 싶으니까. 아, 네. 농구 관련 사업을. 이 뜻대로는 뭐 살면서 다 운동 아 일도 체육업 쪽으로 해갖고 그렇죠. 나중에 사업도 체육업 쪽으로 할 하고 싶으니까. 다 운동 관련된 일을 해야 싶고. 근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월 온 사람들이 뭐 돈 벌러 온 사람도 있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네.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거지. 농구 나 좋아하는 게 딱 있으니까 네. 농구 관련해서. 그럼 농구 좀 호주에서 농구 해보면서 네. 한국에서 할 때랑 좀 느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어? 호주에서 농구를 하면서 느낀 점. 또 훨씬 피지컬하죠. 거칠고. 스타일 자체가? 야생. 아. 야생 그 자체. 오지들. 오지. 아. 15지. 13남자. 오지네. 네, 오지네. 아. 와. 거칠죠. 네, 일단 거칠고 파워를 좀 잘 안 부는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거칠게 한다는. 근데 여기도 100% 다 터프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콜을 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일단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터프하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한국에 비교하자면 한국은 나이 많으면은 막 약간 야 나이 많이 좀 살살해라 이런 게 있잖아.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나이 많 형들이랑 하면 부담스러워. 네, 나이 많아도 농구장에 있는 만큼 네. 얘랑 나랑 그냥 개패듯이 그냥 개 죽이듯이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저랑 막 몸싸움 엄청 많이 하고 애들도, 위아래 위아래 없이 애들도 안 밀려요 또 심지어. 그 내가 어떻게 지겠어요. 내가 미쳐 돌아가지고 이기고 싶으니까. 그 일단 피지컬적인 차이가 있네. 터프하다. 네, 터프하다. 네, 터프하다. 호주 농구 터프하다. 한국에 비해서. 네. 그리고 남녀노소 나의 불문 생활체육 완전. 아 맞아 그건 저도 느꼈던 거 진짜 네, 보면서 네. 누구나 다 스포츠 네. 하고 있어 누구나 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네. 학교에서 많이 시키고 남녀노소. 환경이 좋으니까 진짜 그냥 생활체육 선진국이지 진짜. 남녀노소 다 하고 아 그리고 또 피지컬이고 또 어떤 그 다음에 뭐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뭐 강제로 억지로 안 만들어도 되고 잘하죠 지금 성장세죠 성장세 계속. 그러니까 아, 농구 자체를 잘한다. 농구 자체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주가 세계 랭킹 3위에서 지금 4위로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피바 랭킹이요? 네 이번에 떨어졌는데 거의 탑이네 그럼 미국이랑 거의 세계 탑이죠 거의. 근데도 NBA를 되게 많이 보내고 있어 지금도 계속.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가 그 넘어갈수록 네.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커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미 큰데도 그렇죠. 성장도 잘하고 있고. 근데 워낙 다인종 국가고 하니까 이민도 많이 오고 아프리카 애들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그 성장하지 않을까. 네. 제가 아까 실력 물어봤잖아요. 네. 자기 주관적인 실력. 네. 호주 오기 전이랑 네. 호주 와서랑 실력이 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많이 는 것 같다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는 것 같아요.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네. 한국에 있을 때도 뭐 강의도 하실 정도로 어쨌든 뭐 코치도 하시고 하셨는데도 네. 여기 와서 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느는 데 있어서 원인은? 환경. 환경? 환경이라고 하면은 농구 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하고 농구를 더 쉽게 자주 할 수 있고 아, 되게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시간도 많고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이죠. 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농구를 농구적인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런 노력도 있었네. 네. 확실히 자연스럽게 그냥 낸 거는 내가 원하면 농구를 매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지런하면 농구를 매일 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게 힘들잖아요. 일도 오래 하고 여기서는 퇴근도 빨리 하시고 퇴근도 빨리 하고 체육관도 24시간 24시간 한국 24시간 농구 체육관 없어요. 맞아요. 자기 체육관 아 24시간이요 24시간 제가 다니는 24시간 제가 원하는데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지런하면 와 워킹홀리데이 생활 네. 1년 반 정도 호주에 살았잖아요. 네. 약간 이 전반적인 소감? 소감? 느낀 점 어땠던 것 같아요? 총평을 한번 본인 스스로 해보자면 총평? 네, 스스로 내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네. 한번 종합해서 한번 느낀 말해보자. 점을 한번 말해보자면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 와 네. 내가 한 선택 중에 네.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살면서 오. 언제 이런 경험 해봤어? 맞아 인생에 한 번 네. 인생에 한 번이니까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맞아 농구도 다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목표도 달성했어 어떻게 보면 선수님. 네, 뭐 몸 건강하고 뭐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뭐 돈 벌고 있고 뭐 나쁘지 않죠. 네. 완벽한 거 뭐 이런 제가 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 모든 시간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힘들 네. 때도 많고 현타도 많이 왔지만 맞아 맞아. 뭐 좋게 긍정적 저는 원래 긍정적이라서 네. 좋아요. 좋았고. 최고의 선택이었다 인생에 오래 온 거는 안 왔으면 네, 후회할 뻔했다 진짜. 그건 되게 멋있는 말이네 되게. 성공적으로 월 그러니까 월이 뭐 성공 실패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없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 내가 진짜 잘했다라고 진짜 네, 네, 네. 충분히 생각하고 남겠네요. 그러니까 네. 후회 없다. 후회 없다. 네. 미련 없다. 아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아 많이 했네. 마지막 아. 힘들죠. 방 떨어지네. 제로 컬러 하셔야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네. 한국 복귀해서 약간 네. 계획. 일단 한국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이 촬영일 기준으로 그렇죠. 네. 한국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제 돌아가서 뭐 고향에 뭐 한두 달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대구에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의 수요나 공급 자체가 적어서 서울에 가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네, 농구 코치 일 해서 그 코치로서 일단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리고 또 플레이어로서 또 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 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싶고 서울은 네네. 대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대회 나가면 좋아해요. 뭐 3대 3 대회도 많고. 네, 3대 3도 좋고 5대 5도 좋고. 5대 5도 있고. 네. 대회 많이 나오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사업 이제 농구로서 농구 사업. 네, 농구 사업을 하고 싶죠. 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업을 하고 싶죠. 또 그런 과정들을 또 유튜브에 또 담으시면 또 되겠네요. 계속 담고 있죠. 담고 있고 담을 거고.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했다. 허리 아파. 오늘 뭐 밥값 했습니까? 밥값 한 번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